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섰을 땐, 아유, 이걸 샀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다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른 만큼 오른 걸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좋아요.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는 주변에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뭐살거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떤 시점에서든 삼성전자 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조금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최근에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5G 장비가 일본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큰 폭으로 또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년에 또 반도체 경기가 또 돌아선다면 저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히스토리컬 하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 시장 흐름 자체가 너무 밀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어제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 코스피 200에서 이 시총으로 30%에 달하게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슈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나온 건데 지금 갤럭시 폴드가 없어서 못팔 정도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100만 원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이 트렌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솔직히 100만 원대의 갤럭시 S11이 나오고 갤럭시 폴드가 나왔어요. 어떤 거 쓰시겠어요? 근데 저는 갤럭시 폴드를 쓸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실리콘 케이스를 가지고 지문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삼성은 아무리 좀 좋은 게 나와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 아니야라는 걱정이 또 들더라고요. 그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그 필름을 붙이지 않고, 유리를 채택하겠다. 이제 액정에 유리를 채택하겠다는 뉴스도 또 나왔어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또 다음 년도 가면 갈수록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참아 보시고요. 조정 한번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